성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음제방 미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 1. 백미 한 말 다섯 대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하룻밤 재운다. 2. 이를 가루내어 물을 1.5말 정도를 끓여 개어 서늘하게 식힌다. 3. 누룩가루 3말 2대와 밀가루 1대를 섞어 넣는다. 덧술 1. 7일 만에 백미 4말을 깨끗이 씻어 물에 하루 재운다. 2. 이를 익게 쪄 서늘하게 식힌다. 3. 물 4말을 끓여 식혀 술 밑에 고루고루 섞는다. 4. 누룩가루 1대를 섞어 넣어서 14일 만에 쓴다. 찹쌀로 덧술을 만들면 더 쉽게 되고 웃국이 많고 끓인 물이 아니라도 조금도 해롭지 않다. 날이 더운 때도 술밑을 하여 3-4일만 지나도 덧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백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곡집, 간이집, 택당집 세 곳에 나와 있고요. 계곡집 장유 17세기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시산하게 빠진 머리 민둥산이 반은 될 듯 누구 위에 씩씩하게 위기를 휘날릴까 내신 제 잊어보려 초백주 한 입에 털어넣고 장 안의 영녀 속에 취해 누워있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이집 최립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효자라면 나를 아껴야 마땅한 법, 놓치는 연세를 몰라서야 될 일인가. 범술자를 어찌 초백 뒤로 미루리요. 여름잔치 역시 행순전에 해야 하리. 팽조는 800년의 봄과 가을을 보내었고 반도는 3000년에 한 번 열매 맺나니 공의 연세 또한 이처럼 길이 이어지어 오늘의 이 잔치처럼 경사를 끝없이 보게 되리. 이렇게 해서 초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초백주, 초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당집 이식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설날에 생각나는 우리 숙부님 수산의 무진 세월 또 한 해가 지나느나 오두막에 혼자서 문 닫고 지내리니 누구와 초백주를 주고받으리. 요순 시대 만들 그 뜻 크기도 하였는데 슬프다. 굴송의 시편을 읽게 되다니 겨울과 봄도 오히려 교대할 줄 아는데 임금의 은혜 왜 이다지 오래 치우치시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문선, 서거정 등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2곡. 제아에 내린 눈이 설날 아침까지 이르러 불어오는 새 봄바람에 어쩔 수 없이 녹는구나. 쌍거리 의장은 그림자도 힘이 안 돼. 오문 다리엔 가죽신 소리 벌써 들리네. 늘어선 하정 반열의 조예에 옷이야 젖어도 춤추는 공인들의 소매에 어울리리. 금년 새해엔 진작 석이 만싸오니 초주를 가득 들이며 민요와 함께 바치고죠. 초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리법은 없습니다. 추곡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말을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물, 끓는 물 한 말 다섯 대로 개어 죽을 만든 다음 식으면 좋은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5섯을 섞어 술을 빚는다. 술이 괴면 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푹 쪄서 익히고 팔팔 끓는 물 세 마리 섞어 두었다가 차게 식으면 밑술에 덧술하여 입히는다. 익으면 쓴다. 빛깔과 맛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조리법 밑술 빚기 1. 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고 끓는 물 한 마리 다섯 대를 넣어 범벅을 만든다. 2. 식으면 좋은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다섯 홉을 일과 섞어 술을 빚는다. 덧술 빚기 1. 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푹 찌고 끓는 물 세 마리를 부어 섞는다. 2. 차게 식으면 앞서 빚은 밑술에 덧술하여 빚는다. 빛깔과 맛이 매우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음, 제방, 미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두 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고 가루를 내어 물을 한 말 반 정도 부어 죽을 수 차가워지면 누룩가루 다섯 홉과 밀가루 세 홉을 버무려 3일이 지나거든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익도로 쪄서 술 밑에 섞어 넣어 12일 만에 술을 거르면 빛이 맑은 골과 같다. 날물은 모조리 금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밑술 1. 백미 두 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고 가루를 낸다. 2. 물을 1.5말 정도 부어 죽을 수어 식힌다. 3. 차가워지면 누룩가루 5홉과 밀가루 3홉을 버무린다. 덧술 1. 3일이 지나면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익도로 찐다. 2. 술 밑에 섞어 넣어 10일 만에 술을 거른다. 날물은 모조리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춘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관전서 동국이상국집 석주집 채민요술 등 4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청장관전서 이덕모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높은 나무 물에 잠기니 매미소리 그치고 강물에 흙탕물 섞이니 개꼬리에 흰담비꼬리 이은 듯 백보나 넓은 강물 세차게 흐르니 새동지 틀 나뭇가지 하나 없네. 처마 끝 잠기려면 부엌 먼저 잠기는 법. 조수 쏘려면 보람에 쏟은 솜씨부터 배워야 하네. 이물 변에 춘주 되기 바라다가 탄안 보고 부엉이 고기 생각하는 비웃음만 받으리. 격발과 각촉이 예로부터 있었지만 허문으로 아분하면서도 이렇게 빠르고 거침없이 짓는 사람은 있지 않았다. 이런 춘주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동국이상국집 이규보 13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 진미는 춘주가 적합하고 한수는 대국의 배가 좋은데 좋으네 그 고장에는 모습어가 별이라지 산해경 북선주에 좌우의 모습어가 많이 난다 하였다. 한철의 운치인 꾀꼬리 소리 생각나네. 비록 붉은 관복은 입었지만 검은 유관이야 어이 고치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석주집 권필 16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한식날 성 서쪽에는 풀빛이 푸른데 말 달리며 봄 구경하니 술이 반쯤 깼지. 젊은 시절은 얼마더뇨. 벌써 늙으면 백발로 꽃 아래서 첨정을 안고 있노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춘주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작춘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씨가 너무 많죠. 상세한데 이거를 큰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립법 이것도 큰 화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술 덧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나와 있고요. 또 덧술에 대한 또 얘기가 있고 각가지 팁에 대한 설명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늘 손을 씻고 손톱을 깎아 손에서 짠맛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짠맛이 나면 술이 상하게 되어 여름철을 지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와 술 주걱이 필요합니다. 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필 제집 김종직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푸른 적삼 검은 모자로 백암산 양지 쪽에서 담장 및 가을 국화가 다섯 번 핀 것을 보았네. 이미 권한을 대청하여 사람은 오지 않는데 출주 거듭히 오리니 맛은 더욱 향기롭구나. 고자를 쓰니 시 생각 뛰어남을 깨닫겠으나 비녀장 던져 누가 취객의 도망감을 막으랴. 오늘이 정막하면 하늘이 시킨 것이기에 손으로 푸른 꽃술 비비어 빈 술잔을 덮너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요로 저자미상 168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창출이나 백출 상관없이 30근을 노른 껍질을 벗기고 나와 있고요. 수명이 연장되고 늙지 않는다. 복숭아나 자두나 참새 고기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참고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조리법 1. 창출이나 백출 30근의 누른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서 적당하게 부수어 동쪽으로 흐르는 물 3섬을 3섬을 길러 7일간 담가둔다. 2. 2일이 지난 후에 압착하여 찌꺼기는 버리고 즙은 사기그릇에 담아놓는다. 3. 밤에 유성이 지나갈 때를 기다려서 자기의 성명을 기록하여 즙 속에 넣어둔다. 밤 5경쯤 되어서 즙이 변하여 피와 같이 될 것이다. 4. 이 즙을 돌려가면서 떠내서 누룩을 섞어서 술을 빚는다. 술을 빚는 방법은 보통 술을 빚는 방법과 같이 한다. 오, 여기 대단한데요. 무슨 마법과 같은 술 빚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구, 그릇, 사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칠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운자방에 두 곳에 나와 있고요. 김이용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운자방에 나와 있는 칠두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칠두 오승주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혹은 도잠이라고 한다 해서 술이 익으면 술주자에 걸러 사용한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 백미 한 말 다섯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내어 구두밥을 짓는다. 2. 물 두 마를 팔팔 끓여서 뜨거운 때 함께 개어서 죽을 만든다. 3. 식기를 기다려 좋은 누룩 두 대와 섞어 항아리 남는다. 덧술 빚기 1. 4, 5일이 지나 백미 네 말을 여러 번 씻어 푹 짓는다. 2. 물 네 말 다섯 대를 끓여 섞은 후 식힌다. 3. 누룩 4대의 5홉을 섞어 앞서 밑술이 함께 넣는다. 술이 익으면 술주자에 올려 벌러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